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지금 전쟁 터져가지고 난리인데 물가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여전히 뭐 주식을 얘기하고 부동산을 얘기하고 코인을 얘기하고 그리고 창업해가지고 돈 벌라고 꼬드긴 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그럼 이마트니 어디니 대대적으로 사람들 구조조정해가지고 희망 재직 받아가지고 목돈 들고 나오니까 그들을 상대로 뭐 프랜차이즈 하라고 꼬드기고 사업해가지고 사장님 되셔야죠 이런 개소리 하면서 꼬드기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주변에 득실득실 됩니다. 아니 말씀드리건데 회사 퇴직하고 특히나 15년 20년 이상 직장생활 쭉 하며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무 짓 하지 않고 그냥 일 벌리지 않고 주변 둘러보면서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생활비 딱 갖춰놓고 쓰면서 뭐야 최대한 주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둘러가는지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구상,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야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쉬다가 두려우니까 급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더러운 뭔가를 하다가는 인생이 많이 엉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좀 더 염려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천천히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다, 뭔가 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면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좀 더 천천히 뭔가를 결정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그래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지내는 일상들이 매우 스펙터컬하게 매우 엄청난 일들이 슉슉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건 어쩌면 매스미디어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TV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충격적인 일들이 머나먼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이제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일상을 현실을 좀 괜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되게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긍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좀 나아질 거야 이런 희망들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희망, 근거 없는 기대가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사려깊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활하는 일상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따져보고 관찰하고 주시해야죠. 특히나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을 벌일 이제 기세입니다. 꽤 이제 놀라운 일들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터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네 이제 일상이 많이 무너지겠죠.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간다고 월급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대로죠. 유지. 그러면요 우리네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망박해지는 겁니다. 괜찮을 수 있겠냐? 아닐 것 같은 거죠. 특히나 연끌족들이나 비트족들이나 빚쟁이들은 그건 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평균 뭐 4억 5억이라고 얘기하죠.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으려나? 뭐 확신이 안 들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더 엉망이 될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그들이 이제 큰 꼴 다시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죠. 참 답답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놈의 삶이 전개가 될까, 그런 걱정들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려나, 걱정이 걱정을 또 부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뭐 올 초크가 터졌을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그게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뭐 하루가 다르게 주변 분위기는 변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될까 걱정입니다. 걱정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고요. 함부로 모험 걸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해야 되고 인생을 도박처럼 그렇게 굴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좀 더 조심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은 자세로 지내고요. 언더독처럼 함부로 나대지 않고 말 조심하려고 애쓰고 행동 조심하려고 애쓰고 부자가 몸 조심하든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시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숨어 지내야 되는 거죠. 그냥 묻혀 살아야 됩니다. 티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사는 게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안전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엄난한 세상은 어떻게 견뎌가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유지시키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계속 다듬어 가야겠죠. 안전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되고 또 몸할 생각 안 해야 되고 어떻게든 현금을 돈을 목숨줄이다,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인생이 매우 우울해지고 매우 기구해진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모여 살 때, 같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 그때 가족인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얼굴 붉히면요 가족이 가족이 아닌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가장이 끝까지 생 안 가지고 가족을 잘 건사해야 되는 거고, 또 서로 신뢰하고 힘을 주고 서로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오래오래 가족으로 남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